Reading Body 1, Unit 8, Unit 8, Review,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Reading Body Unit 8에서는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들. 여기에 쭉 오즈의 마법사의 등장인물들이네요. There is 뭐뭐뭐, There is 뭐뭐, There are, There are 이러고 있네요. 뭐뭐가 이게 전부 다 뭐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할 때, 자 집이 하나가 있다 칩시다. 그쵸, 하나의 집이 있다 라는 표현하는 거 배웠는데요. 오케이, 뭐였습니까? There is a house 였죠. There is a house 하면 집이 있다 라는 얘기죠. There is a house. A house, 하나의 집이란 말이고요. 하나의 집이란 말은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하나의 집이니까 그것이 있다니까. 영어로는 it이죠. It. 그게 있어요. It은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비동사를 쓰는데, 뭐뭐가 있다 표현할 때 비동사를 쓰는 이유는 비동사 뜻이 있다 라는 뜻도 있고 뭐뭐이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었죠. 오케이,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었어요. am, is, are 이 세 녀석을 보고 비동사라고 하는데, am, is, are의 뜻은 있다, 이다 라는 뜻이고요.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을 하려니까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동사를 쓰면 되겠죠. 근데 종류가 M, is, R 세 가지가 있으니까 얘를 써야 할지 얘를 써야 할지 얘를 써야 할지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는 집이 하나 있으니까 A house는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표현은 there is a house에서 집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완성되는 거죠. 오케이, 또 다른 것도 볼까요? 오케이, 자 사탕 창문들이 있다요. 이번에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죠.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때 뭐라고 한다? 잠깐만요. There are candy windows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re are candy windows. 오케이, 사탕으로 만들어진 창문들이 있다라는 표현은 뭐다? There are candy windows인데요. 아까랑 달라진 점은 여기에 아까 전에는 is를 사용했죠? 왜냐하면 하나의 집은 그것이란 뜻의 it이니까, 그럼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니까 it is 하는 거 봤죠? it is. 그러니까 집이 한 채 있을 때는 there is a house 했는데, 사탕 창문들이 있다라는 표현할 땐 candy windows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들은 한번 길어봤자 day죠, day. 그럼 day랑 같이 쓰는 건 day am이에요, day is에요, day are에요. day are죠.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니까 이번에는 저 사탕 창문들이 있다라는 표현할 때는 there are candy windows. 그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day가 있다니까 day are 해야 되겠죠, day are. 그래서 이번에는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candy windows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또 볼까요?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문이 있대요. 자 이번에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집의 문은 현관문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가 있다 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There is a chocolate door 이렇게 해야 되겠죠. There is a chocolate door. 오케이, 그래서 a chocolate door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동사는 비동사는 is죠. 그래서 there is a chocolate door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조금 다른 거, 여기에 만화책들이 있다라는 표현. 이번에는 그냥 만화책들이 있다라는 표현이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there are comic books 하면 되겠죠. there are comic books 하면 오케이, comic books 만화책들이고 한번 길어봤자 그것들이 있다죠. 그럼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니까 만화책들이 있다라는 표현은 there are comic books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엔 그냥 만화책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만화책들이 있다니까 여기에 라는 뜻의 단어를 써줘야 되는데요. 여기에가 뭐예요? 여기에가 뭐였는지 기억나죠? 말해봅니다 먼저. 그렇죠?
here였죠. Here are comic books 하면 만화, 여기에 만화책들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here가 여기에고요. 그 다음에 이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here are 하면 여기에 뭔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comic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day죠.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니까 here are comic books, 여기 만화책들이 있어요 라는 표현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빵으로 만들어진 벽이 있는데 빵으로 만들어진 벽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뭔가 여러 개가 있다 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here are bread walls, 벽들이죠. 벽들. bread walls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 이란 뜻의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 겁니다. 그래서 here are bread walls. 여기, 아 잠깐만, 아 여기가 아니네요. 그쵸. 만약에 여기에 빵으로 만들어진 벽들이 있다 였으면 here are bread walls 인데 여기에란 뜻이 없고 그냥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here가 아니고 there를 써야 되겠죠. there are bread walls, 빵으로 된 벽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에란 말이 있고요. 편안한 침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편안한 침대 몇 개가 있다는 얘기겠어요? 편안한 침대 한 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에 있다니까 여기에 뭔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편안한 침대 한계는 안만 길어봤자 여기에 그것이 있다고. 그것은 영어로 it이죠. 그럼 여기에 있다 라고 얘기할 때 here is 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편안한 침대 한계가 있으니까 here is a comfortable bed 하면 여기에 편안한 침대가 있다. comfortable 하면 편안한, 편안한이라도 comfortable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렵겠네요. cozy 하면 되겠네요. here is a cozy bed. cozy 해도 편안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한계가 있으니까 here is고요. a cozy bed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is를 써서 here is a cozy bed, 여기에 편안한 침대가 있다 라는 표현이 완성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뭐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편안한 침대가 있다 이러겠네요. 그렇죠. 허수아비가 하는 말은 here is a cozy bed 이런 얘기 했을 거고 여기에 뭐 빗자루가 있다 할까요? There is a sweeper 하면 되겠죠. sweeper는 빗자루고요. 빗자루 한 개가 있으니까 There is a sweeper. 그 다음에 여기는 컵들이 있죠. 컵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으니까 There are 컵들, cups 하면 되겠죠. There are cups. 그 다음에 여기 신발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There are shoes. 여러 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cups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there are고요. 여기는 한 개가 있으니까 a cozy bed고요. a sweeper. a sweeper도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a cozy bed도 그것이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건 is고요. 근데 여기는 cups니까 cups는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they고 they랑 어울리는 are를 써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shoes도 그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도 are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집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집이 한 개 있죠. 그렇죠? 그것이 있다 라는 뜻이니까 there is a house 해야 되겠죠. there is a house,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탕으로 만든 창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there are candy windows 고 candy windows day니까 they are, 여기는 it이니까 it is, 그래서 여기 is가 있고 are가 있죠. 그 다음에 초콜릿 문이 있다. chocolate door는 is이니까 is랑 쓰는 is 해서 there is a chocolate door, 초콜릿으로 된 문이 있어. 그 다음에 만화책들이 여기에 있다고 하고 있죠. comic books는 그것들이 있다, they니까 they are 거고 그래서 here are comic books, 여기 만화책들이 있다. 빵으로 된 벽들이 있다, bread walls는 they니까 they랑 같이 쓰는 are 해서 그래서 there are bread walls, 빵으로 된 벽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cozy bed, 편안한 침대, 여기에 편안한 침대가 있다,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일 거고 여기에 있다니까 here is a cozy bed, 편안한 침대 하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을 좀 영어 문장으로 표현하라는 얘기네요. 여기 보니까 그림이 벽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the picture is 그 그림이 is 있다 하고 있죠. 그 그림이 있다. 그러면 벽 위에 붙어 있으니까 on the wall 하면 되겠죠. on the wall의 뜻은 그 벽 위에 라는 뜻이고 어디에 라는 뜻의 whe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on the wall 그 벽 위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여기 있는 말 집어넣으면 되니까 wall은 써먹었다 그쵸. 그 다음에 the bed is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침대가 편안해 보이죠. 침대가 편안해 보이니까 그 침대는 편안하다 이 말을 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the bed is cozy 하면 되겠고 cozy의 뜻은 편안한 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어 있으니까 합쳐서 is cozy의 뜻은 편안하다가 완성되겠네요. The bed is cozy. 그 침대는 편안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use가 있는데 이거 사용하다라는 하다시죠. she가 he, she, it이 있으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가서 s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모습은 use였어요. 사용하다. 근데 does가 들어가니까 uses가 됐죠. she uses. 그녀가 사용한다. 마법의 램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she uses a magic lamp 하면 되겠죠. she uses. 그녀가 사용한다. a magic lamp. 마법의 램프를. 그 다음에 집이 막 뭐 도넛이랑 막 초콜릿이랑 막 과자 같은 걸로 막 만들어져 있으니까 the house looks. 그 집이 보인다. look은 하다시로서 보다란 뜻도 있고 보이다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보인다란 뜻이죠. 보다란 뜻도 있어요. 보다 또는 보인다. 오케이. 그러면 보니까 맛있어 보인다 이 말하네요. 그것도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이상한 맛있는 이런 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the house looks strange 하면 되겠네요. 그 집은 이상해 보여. the house looks strange. 그 집은 이상해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the house looks strange. 그 집은 strange. strange의 뜻은 이상한 이라는 어떤 시죠. 그 집 이상해 보여. the house looks strange.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남자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은 모양이네요. 그러면 나의 소원은 여기에 to be a doctor는 be a doctor만 먼저 설명했고요. be a doctor는 의사가 되다 라는 하다시죠. 그럼 하다시 앞에 to를 붙였으니까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이죠. 먼저 의사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되기 위하여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의사 아이고 뭐야 색깔이 바뀌어버렸네. 의사가 되기 위한 그 다음에 의사가 되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나의 소원은 여기 to 붙었으니까 의사가 되는 것 하고 여기가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이다란 뜻이겠죠. 나의 소원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으니까 my wish is to be a docto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the bed is cozy. 다음에 she uses a magic lamp. the house looks strange. my wish is to be a doctor. 내 소원은 의사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read and choose. 읽고 둘 중에 알맞은 거 고르라는 얘기인데요. a pizza. 하나의 피자. 하나의 피자. for you는 너를 위한 이런 뜻이죠. 너를 위한 하나의 피자가 있다라는 얘기 하라고 그러는데 저 피자 하나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있다 이거죠. it이죠. it. 그러면 here is a pizza for you. 여기에 있다. 여기에 한 개가 있다. for you. 너를 위한 a pizza. 하나의 피자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comic books for you니까 comic books for you의 뜻은 너를 위한 만화책
들이고요. 너를 위한 만화책들은 안 만기려봤자 데이죠. 그러면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a house, 집이 하나 있는 거죠. a house 안 만기려봤자 is이니까 there is a house, 하나의 집이 있다. 그 다음에 two beds, 침대 두 개죠. 두 개의 침대들. 그럼 두 개의 침대들은 안 만기려봤자 they이니까 there are two beds, 침대 두 개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four cups, 네 개의 컵들이죠. 네 개의 컵들. 그럼 네 개의 컵들은 그것들 안 만기려봤자 they죠. 그럼 there are four cups, 네 개의 컵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요거 there 어쩌고저쩌고 a picture 했으니까 a picture는 하나의 뭐 그림 또는 뭐 사진 이런 건데, 하나의 그림이 있다, 하나의 사진이 있다 이런 얘기 하란 얘기니까 there is a picture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토마토가 여러 개가 있죠. red tomatoes 해서 빨간 토마토들. on the table은 식탁 위에. 어디에, 영어로 where에 대한 대답을 뒤에다 붙여놨네요. 식탁 위에 빨간 토마토들이 있단데, red tomatoes는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 데이죠. 그러면 there are red tomatoes, 빨간 토마토들이 있다. on the table, 식탁 위에. 오케이. 자, 여기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 중에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은 꼭 일시정지하고 필기하셔야 돼요. 자, read and answer, 읽고 대답해 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13, 14, 문제 두 개니까 문제가 뭔지 먼저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Jeannie's house is a magic lamp, a cozy bed. 보니까 Jeannie, 여기 점 찍고 S는 뭐뭐의란 뜻이니까 Jeannie의 집은 magic lamp이다, a cozy bed이다. 위에 읽어보면 알맞은 거 고를 수 있고. choose, 골라라, 고르다 라는 하다시에요. 고르세요. The boy's three wishes, 그 남자의 세 가지 소원을. 세 가지 소원을 고르 했으니까 이거 답 한 개 하면 틀리겠죠. 그렇죠? 답을 몇 개 골라야 돼요? 답 세 개를 골라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읽으면 남자의 소망, 소원, three wishes가 뭔지 고를 수 있나 봐요. 자, 그래서 I'm Jeannie from the magic lamp. 나는 magic lamp에서 나온 Jeannie다. Make three wishes, 세 가지 소원을 make, 만들어 보아라, 세 가지 소원을 빌어 보아라.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I want some food, 나는 약간의 음식을 원하죠. 그랬더니 지니가 팝, 뿅, here is a pizza for you, 여기에 너를 위한 피자 한 개가 있다. 두 번째 소원을 빌고 있네요. I want some fun, 나는 약간의 재미를 원해요. 팝, 뿅,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번엔 here are죠. 그래서 너를 위한 만화책들이 있다. I want some sleep, 나 좀 자는 걸 원해. 밥 여기 뿅, here is a cozy bed for you, 너를 위한 편안한 침대가 여기 한 개 있다. Have sweet dreams, 달콤한 꿈을 꾸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Jeannie's house is a 뭐예요? magic lamp죠. 그래서 편안한 침대가 집이 아니고 magic lamp가 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가지 소원은 요거죠. I want some food, 음식 원했죠. I want some fun, 재미를 원했죠. 그래서 만화책 주죠. 음식 원하니까 피자고요. 그 다음에 I want some sleep, 나 좀 자고 싶어 했더니 cozy bed를 주고 있죠. 그래서 I want some food, I want some fun, I want some sleep, 뭐 램프 빼고 세 가지. 그래서 I want some food 했더니 a pizza for you, 그 다음에 I want some fun 했더니 comic book이 아니고 여러 권이었으니까 comic books였고요. I want some sleep 했더니 a cozy bed, 편안한 포근한 침대를 주었죠.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